꽃미남 그룹 SS501의 김형준이 뮤지컬 나들이에 나섭니다.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카페인에서 1인 2역을 맡은 김형준 씨를 스포츠 동아 양형모 차장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실제로 뵈니까 진짜 꽃미남 같으십니다, 진짜. 그럼요. 예. 최근 일본에도 다녀오시고, 또 네. 대만에서 또 단독 팬미팅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정말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신데, 요즘 근황이 좀 어떻게 지내신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팬미팅 많이 다녀오고, 해외에서 또 활동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인터뷰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뮤지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카페인이라는 작품에서, 네, 처음 하는 뮤지컬이라서 배울 게 많아가지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구나. 요 카페인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맡으신 배역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저는 2인극이고요. 카페인은 뮤지컬 카페인 2인극이고, 여자 주인공 바리스타 역할이에요. 좀 사랑을 하고 싶은 이제 전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여자 바리스타의 역할이고, 저는 이제 1인 2역이에요. 까칠한 소믈리에, 바람둥이라고 해야 되나? 까칠하고 바람기 있는 소믈리에 역할, 그게 제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은 이제 좀 젠틀하고, 좀 뭐라 그럴까, 여자한테 배려를 잘하는 그런 깔끔한 매너남 역할을 또 맡았어요. 그래서 한 극에서, 작품 하나에서 1인 2역을 하게 돼서 부담도 많이 되지만, 역시 저랑 좀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어느 소화하고 쪽이 있어요. 더 닮으신 것 같으세요? 아, 젠틀한 건좀 많이 아니에요. 저 아니고. 좀 장난스럽고 익살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좀 까칠한 소믈리에 역할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소믈리에 역할에 제가 좀 가깝지 않나. 이번에 이제 뮤지컬이 처음이시죠? 처음 네, 처음이에요. 이제 뮤지컬을 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뮤지컬을 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요즘에 또 연기에 관한 관심이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하기 전에 드라마나 영화, 물론 어떻게 해서 뭐 이제 또 오디션에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제가 제일 부족했던 점이 자신감이나 일단 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기 위해서 연기도 경험해보고 제가 잘하는 음악이나 춤, 이런 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뮤지컬을 해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 일단 연기랑 음악이기 때문에 둘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뮤지컬 그렇구나. 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제가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해서. 이 배우들과 이제 처음 연습실에서 이제 뮤지컬을 연습하고 계시는데, 네. 연습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 사실 주인공이 두 명이잖아요. 저랑 이제 여자 주인공 이렇게 해서 두 명이라서 뭐 솔직히 눈치 보이거나, 사실은 전 처음에 걱정했던 게 원래 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가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아, 뭐 우려도 하시고, 김형준이 왔어? 뭐 가수 했던 친구인데 잘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우려 섞인 눈으로 보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한, 제가 또 친화력이 좀 강해서 그런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예. 폭풍 친화력이라 폭풍 하죠? 친화력이라고 예. 하죠. 예. 근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연출 분들도 많이 잘 신경 써주시고, 형동생 하면서, 네. 누나 동생 하면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화기애애하고. 폭발이 완전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좋은 작품 나오겠네요. 예, 그게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SS501이 요즘 따로 또 같이 활동을 네. 좀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하는데, 앞으로 SS501 저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개인적인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개인 활동을 위주로 할것 같고요.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기회라기보다는 또 만들어야겠죠. 저희 다섯 명이 또 얘기를 해서. 음반은 계속 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음반 활동도 하고, 이제 콘서트도 하고, 이런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일단은 제 앞에 놓여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는 일단 개인적인 활동이 더 중요한 거니까, 개인적인 역량을 일단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룹 활동뿐 아니라 이 솔로 활동에서도 네. 참큰 만우 활약하시고 또 뜨거운 사랑 갖고 계신데, Yep. 이번에 처음 도전하시는 이 뮤지컬 카페인으로서도 네. 또 다른 모습으로 많은 사랑 받으시길 보러 오실 바라겠습니다. 거죠? 저는 당연히 갑니다. 당장 보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조금 기간 좀 연습을 좀 남아있죠? 언제 한 시작하죠? 달, 이제 11월 예, 24일 날 시작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오세요. 예, 안 오시면 저 체크합니다, 전화번호. 알겠습니다. 예. 꼭 흥행 대박 나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